짜라짜란짜란짜짜. 15분 동안 방 안에 미션들을 수행하세요. 자, 다음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블랙 카리스마 영탁이 입장을 합니다. 오, 뭘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오자마자 정리하는 거야? 와, 조용히. 오자마자 정리합니다. 야, 이건 약간 보여주기식 아닌가요? 야, 이거. 야,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인데. 100% 카메라 의식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렇게 막 하라고? 다 정리하네. 왜 이렇게 난장이요? 중요하지 않아. 오른 한 손만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붙였어. 그러네. 민호가 붙인 곳이랑 똑같은 데 붙였어요. 네. 은근히 깔끔하신가 보네요. 손을 대지 마십시오. 우리 집인데 왜? 우리 집인데 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야, 이거 손 댔다. 뭐야, 멘트 완전 노잼스. 선생님이 쓴 건데. 아, 진짜? 뭐라고 적어놨어? 뭘 바꿔 봐. 데이트할 때 입고 나갈 옷 고르기. 자, 데이트할 때가 입고 갈 옷.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 그냥 저렇게? 아, 걸어놓네. 아, 걸어놓고. 근데 요즘 또 옷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옷을 옷답게 고르는 고르네요. 처음 멤버네요. 골랐어. 또 블랙. 입어도 보고, 야, 드디어 입어보는 분이 나타났구나. 꼼꼼하네. 자, 보자. 이건 뭐야? 요것도 영혼 고려 그냥 혼자 이렇게 읽었는데, 자, 뭐야? 아니, 저 영탁 씨는 굉장히 에너지가 크고 많고 커서 끝. 오 마이 갓. 야, 영탁이 진짜 한결같다. 한결같아. 아, 진짜. 끝났어요. 영탁이. 본인 표현하는 거 그림 끝났어요. 이건 일단 나가고 강아지 갖고 가고. 자, 음식물 버리지 마세요. 옥수수 먹기. 돌돌 말았어. 엉킨 철다리 풀기. 다 먹고 좀 하지. 어머. 입에 물고. 옥수수 맛있다. 옥수수 위에 쪽을 이렇게 갈가먹었거든요. 네. 이거 달라요. 위쪽을 갈가먹는 스타일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마위웨이파. 마위웨이요? 마위웨이파. 나의 길을 간다. 좋게 말해서는 소신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독단적인 성격이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걸 얼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저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네. 확실히 호기심이 많고 뭔가 궁금한 것도 많고 많은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 나름대로 본인화 시켜요. 이거를 지금 덕고였지요? 아까 웅이가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서 더 묶였어. 맞아. 키우는 강아지인가 봐요. 또 창의력이 나오네. 뭐를 해도 유쾌한 느낌으로 끌고 가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풀라고? 어쩜 우리 학생들 진짜 이게 다 다르네. 다르죠. 네, 달라요. 뭐 하나만 같이 해야 되더라도 야, 이렇게 다르게. 진짜 성격이. 뭐 이 정도 풀면 된 거 아닙니까? 아, 긍정성. 자, 이제 이만큼이면 풀어서. 자기 합리화. 묶인 부분은 또 여기 잘라서 쓰고. 잘라서 쓰래요. 또 묶인 부분 또 풀어서 또 쓰고 그렇게 할게요. 이만큼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상당히 유쾌하고 긍정적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영탁 씨 같은 경우에 모든 게 지금 다 약간 놀이야. 그냥 하기는 하는데 놀이처럼 먹다가 뭐 동그랗게 말아놨어요 지금 실타래를. 실타래 저렇게 말아놓은 거는 어떤 심리인가요? 그냥 창조적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었어요. 제 말아버리네. 자, 냉장고. 다음 간식 중 하나 고르기. 영탁이 형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고심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골랐네. 골랐어. 갔다. 나오면? 그리고 저렇게 에너지가 크고 많으신 분들은 뭔가 에너지가 뻗치니까 그냥 시원한 음료수를 먹는다던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옆에서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본인이 끝냈대. 자, 우리 아주 그냥 시원시원한 성격에. 아, 옷은 내 게 아니야. 다시 들어가요. 왜 그래? 옷 입고 나왔어요. 선생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는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데요.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모든 게 놀이 같고 네네. 진지하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은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어보지는 않고 나오셨는데 이제 영탁 씨 같은 경우에 막 입어봤다는 거는 그렇게 옷을 입는 것도 즐기고 네네네. 카메라가 다 돌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들고 나오고 옷도 그렇지. 입고 나오고 그냥 일과 안 일의 사이의 경계선이 많지 않고 그냥 다 좋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일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고. 네네. 영탁 씨는 뭐를 해도 목소리도 크고 액션도 크고 굉장히 많은 좀 산만하기도 한데 그 산만한 거 안에서 또 해야 될 것도 다 해요. 그러니까 다 쫙쫙 파악하고. 네. 정리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고 장난꾸러기 같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다양한 것들로 나왔어요. 아, 문제는 가장 중요했던 게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 직접 해석해 주세요. 이게 새로 나오는 햄버거인가요? 어떤 건가요? 경연 이후로 네.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에너지를 가장 대중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그 엄지 찐! 그럼, 예. 맞아. 사랑받았던. 예, 그 찐이야라는 노래로 네.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제 머릿속에 영탁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 반장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영탁을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 반장은. 요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심리가 좀 맞는 것 같아? 저는 일단 영웅이 영탁이 거 보고 나는 일단 배울 게 먼저 보이더라고. 배울 게? 오히려. 뭐요? 나는 되게 내 스스로가 조급함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영웅이 같은 경우에는 나랑 완전 동전 앞뒤처럼 다른 거야. 여유로운 게. 근데 그 모습이 영웅이는 평상시 때 무대나 이런 데서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아, 영웅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대에서 완벽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 이런 평상시 때 이런 모습이 대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를 맞아. 하더라도 가난하도. 실타래가 꼬이더라도 맞아. 이걸 막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나름대로의 못하면 못하는 나름대로의 긍정 이런 맞아. 평상시 때 네. 이런 모습이 영탁이한테 배어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내 모습을 못 보지만 아 보면서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되게 장점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